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토리, 자신의 컨텐츠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신의 컨텐츠를 사줄 자신의 팬을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이야기로 당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총 7단계로 그 단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 당신이 정말 즐겨하는 것은 무엇인가? 더 잘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은 무엇인가? 매일에도 질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으세요. 2단계, 그런 활동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누구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3단계, 그들에게 당신의 결과물을 꾸준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겁니다. SNS도 좋고 커뮤니티도 좋고 메일 주소 수집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결과물을 보여주면 됩니다. 4단계,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더 요구하고 지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추종자들이 생길 때까지 지속하세요.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그런 팬들이 생기는 일은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5단계, 그들을 계속 돕기. 그들에게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그 성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 인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6단계, 혼자 그 일을 하기 벅차다면 시스템과 동료의 도움을 받기. 자신이 하던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자신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더 이상 혼자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7단계,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자신을 좋아해주고 찾아주는 팬들과 계속해서 소통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7단계를 계속 꾸준히 해 나가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하나 둘 늘어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